가슴 속에 있는 말을 상대가 모르게 살짝 꺼내놓을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복화술을 할 줄 안다면 참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요 복화술로 상업 공연을 하는 프로 복화술사가 몇 명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만날 이분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복화술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복화술 연구소 안재우 소장 만나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복화술로 한번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화 그러니까 입을 전혀 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신기하네요. 조금만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 소개를 안재우 소장님 소개를 한번 복화술로 해보시겠어요? 아 저는 복화술사 안재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지금도 하나도 안 움직이신 거예요? 예예. 예. 아니 우리가 못 본다고 지금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네. 아니, 자 자식은 이제는 이제 복화술 풀고 그냥 목소리로 내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입을 안 움직이고도 확실한 소리를 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일단 입술을 대신에 혀라는 기관을 활용을 해서 발음을 만듭니다. 쟤든. 입술은 다 고정시키고. 네 입술은 활짝 웃는 상태에서. 아 웃는 상 스마일하고 입술은. 네. 네. 활짝 웃어줘야 합니다. 활짝 웃고 예. 네, 활짝 웃어주면 입술의 떨림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꽉 잡는 거군요 입술을. 그렇습니다. 못 움직이게. 예, 예.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기술이 담겨 있는 웃음입니다. 아. 네. 활짝 웃는 상태에서 혀로 발음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이게, 이거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입술 대신 혀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의 훈련 기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지금 바깥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다 입술 스마일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연습을 하면은 선생님처럼 되나요? 아,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하는 기술은 아주 초보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하루만 배워도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지금은 네. 복화술 학교를 운영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리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벌써 9년째라고요? 네, 2006년부터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 10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화술을 배워서 자기 직업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배우시는 분이 있고. 예. 그래서 이 복화술, 한국 복화술사들은 다 여기 복화술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이가 다 제자가 되겠죠. 그렇군요. 복화술 네. 전도사시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성우나 가수, 개그맨, 예. 뭐 동화 구연가, 무슨 치료사, 뭐 마술사, 아. 뭐 다양한 분들 그리고 또 일반인 같은 분들도 이제 뭐 취미 삼아 예. 장기로 이제 특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혹시 뭐 뒤에서 상사 몰래 제 한마디 좀 욕을 하고 싶은데 예, 복화술 계시더라고요. 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예. 예 그렇게 좀 푸시려고 예. 하는 그런 뭐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와, 그냥 제가 던진 말인데 진짜 그런 예.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연인에게 그 예. 프로포즈를 해주려고 깜짝 프로포즈 그러니까 예예 예. 자기 속마음을 그 얘기를 못해서 그런 속적인 분이 복화술을 배워서 예. 자기 마음을 얘기할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알러뷰를 하는데 입술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지 이런. 아, 옆에 있는 대역 인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프로포즈에는 너무나 딱 어울리는 야.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또. 아니 소장님도 혹시 복화술을 일상생활에서 쓰실 때가 있어요? 공연 말고? 많죠. 어떤 때요? 뭐 그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제 제가 운전을 뭐 많이 하고 다니니까. 예예. 예. 운전할 때 자주 쓰게 됩니다. 운전할 때 복화술을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고 유발자들이 좀 많죠.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끼어들거나 위험하게 운전한다거나 이랬을 때 서로 이제 눈빛이 마주치게 되죠. 예예. 예. 그랬을 때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벌리면서 말을 하게 되면 싸움이 나게 되죠. 그렇죠. 네, 네가 자리 시시비비를 가게 되죠. 예예. 예. 그러나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활짝 웃으면서 욕을 합니다.
이거는 뭐 괜찮은 방법인데요. 전혀 싸움이 날 리가 없죠. 저는 쏙 시원하게 풀고 그 사람은 웃는 얼굴로만 봐줘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평화롭습니다. 나는 가슴에 쌓여두는 거 없고 그 사람 웃으면서 이제 욕을 네. 욕을 한바탕 하고 나면 그쪽에서는 웃는 모습만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아우 저 사람이 너 그렇게 웃어주는구나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예 고개를 갈 길을 가게 되죠. 감사하고 가게 되고. 자 그래 네,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 없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 부분을 잘 살리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되겠어요. 생활의 기술, 삶의 기술. 네,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마마쇼라는 공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마마쇼 같은 경우는 아줌마의 맞자를 따서 예. 마마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줌마들의 어떻게 쌓인 스트레스 이런 걸 풀어주는 어떤 그런 쇼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주머니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나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예.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쏙 시원하게 예, 복화술을 통해서 대신 말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공연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공연 내용이 어떤 식이길래 그걸 대신 풀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공연 중에 나오는 대사를 잠깐 해드려야 되나요? 좋네요. 예, 예. 그럼 그 깡 여사 목소리를 잠깐 빌어서. 깡 여사요? 예, 깡 여사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깡 여사예요? 예, 주인 여사. 예, 대한민국 아줌마들 역할을 대신해줄 예. 여사님 이름이 깡 여사라고 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보는 거죠? 예, 예. 그 깡 여사님이 제 옆에 이제 인형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 입술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제 그 말을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소리를 던지는 겁니다. 예, 예. 평생 한다는 말이 맞죠? 리모컨이죠. 찾아. 그것도 모자라서 한다는 말이 네가 뭘 알아? 뱃살 좀 빼? 왜 이렇게 늙었니? 박씨 잘났어 정말 그냥. 아껴서 살림하느라 남은 밥 다 먹어서 그렇게 배 나왔다 인간아 어쩔래? 나한테 투자할 돈이 없어서 곧도 늙고 확 늙었다 인간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입을 전혀 안 움직이고 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한테 한다는 말이 리모컨 가져와라 물 떠와라 이런 거밖에 못하느냐 하면서 남편한테 이제 타박하는 이야기. 네 그 대목 중에 한 대목인데 그런 대목이죠. 재밌네요. 복화술 축제도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전 세계 복화술사들이 다 모이는 전 세계 최고의 복화술 축제가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축제에 제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인지 아세요. 복화술 분야에 네. 있어서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복화술 축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6월에 예. 코엑스에서 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부터 예. 열심히 좀 연습해서요. 6월 축제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예, 꼭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분란 없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화제 인터뷰 복화술 연구소 안재우 소장이었습니다.